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이고.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음악 어떠세요? 경쾌하죠? 아무 감동, 아무 없으십니까? 뭐, 괜찮네. 이거 어디서, 이거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아, 이거요. 이, 알람입니다. 알람, 알람. 이게 대부분이, 그, 지적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응, 그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미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네, 애국자이시죠. 전직 해군 제독이시고, 대부분의 장성들 출신들은 전역을 하시면 입을 닫고 계시는데, 예, 우리 예, 심동보 제독님은 어느 정치평론가 못지않게 활발하게, 네, 그 본인의 생각을 밖으로 피력하시는,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네, 내년 4월이 총선인데요. 네. 우리 심동보 제독님 혹시 출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 전혀 아니에요. 혹시 뭐 출마하시려고 이렇게, 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카톡방이나 이런데. 네. 개인적으로 뭐 연락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예 딱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전혀 아니라고. 그냥 제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네. 완전 나는 마음 비웁다. 아. 전혀 생각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과분하게 좀 이렇게 저를 해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네,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여튼 두고 봅시다. 네. 아,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자, 오늘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세 가지. 박근혜 대통령, 국힘 당대표 후보에 관심이 있을까? 한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또 전당대회에서 지금 당대표에 나온 사람들, 또 최고위원에 나온 사람들,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물론이고 우리 심동보 제독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 태영호,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발언으로 촉발된 제주 4.3 공산 폭동 문제. 네,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보죠. 세 번째,
북한의 무인기 침공. 여기에 지금 군대. 군대가 뭐 그냥 군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유해함이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자세. 오늘 아주 뭐 세 가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그 이야기부터 좀 하실까요? 오늘 뭐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오늘. 네.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자칫 잘못하면은 방송을, 사고날 뻔 했어요. 왜 몸이 방송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방송 준비하다가 왜 순직하실 뻔했나? 방송 준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무리하게 아침 운동하다가 이게 너무 한기를 느껴가지고 네. 몸이 춥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재동님 올해 그러니까 몇 년생이시죠? 54년. 네, 네. 홍준표 하고 같죠? 하고 같은. 네. 네? 홍준표보다는 제가 뭐 생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양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구만. 아. 와, 깜짝 놀랐네. 완전 할아버지죠? 그리고 행동도 아주 너무 거칠고. 왜냐면 그 국회의원 메시지 하고 당대표도 하신 분이 좀 세련되게. 그렇지. 품격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개인 인신공격 할 필요는 없고. 네. 자체가 진짜 정치판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체가 품격이 없는 분이니까 네. 자 자체가 예예. 자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대회 3월 8일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이 안 남았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뭐 그 외에도 많이 느끼는데 정치권에 또 뭐 각종 종편을 포함해서 그 패널들 네. 특히 안보 쪽에 관심 많으니까 예. 야,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인물란이에요. 아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그 몇 면을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 비슷한 생각 안 하실까? 아니 저렇게 사람이 없나 인물이 없나? 아, 저 사람들이 무슨 그, 평소에 그, 가치관에서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그,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경선판이 상당히 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민의 경선에 개입을 사실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뭐, 처음에 유승민 절대 되면 안 된다가 유승민 타겟으로 해서 룰까지 바꾸고 또 뭐 결선 투표제까지 새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유승민을 이렇게 도태를 시키더만 또 나타난 게 권성동이 또 도태시키고 뭐 나경원 또 도태시키고 그렇죠. 권성동은 뭐 한 박이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과정을 내가 보면서 네. 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저끼리 경쟁하도록 장을 막 그냥 공정한 그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뭐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게 결국 좀 악수가 된 것 같아.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남은 사람이 네 사람이잖아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한교환인데 네. 이 사람들이 요즘 경선하면서 핵심 이슈 두 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핫 이슈가 돼버려서 서로가 그걸 공개를 해.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도 그래 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서로 막 그런 거 그냥 난장판처럼.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탄핵은 잘못됐다. 그렇죠. 이건 범죄 행위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탄핵이 정당했다고 평소에 이 사람들이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말의 표현이나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전혀 탄핵은 정당했다는 말이 싹 돌아버려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탄핵이고 그것을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나 이것까지 막 공격을 하거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법성, 부당성이 부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슈가 정통 보수 경쟁이에요. 네. 서로 자기가 정통 보수래.
황교안 후보는 황교안 후보 내가 뭐 정통 보수다 이거야. 네. 보수 또 김기현 후보도 뭐 자기가 정통 보수의 뿌리래 뿌리. 아. 예? 뭐 안철수 후보까지. 와 내가 나도 심지어 저 누구죠? 천하람? 이 양반 뭐 이 양반 말이 재밌어. 이 사람이 그 검증이 많이 안 된 분인데 이준석 시즌 2가 아니라 능가하는 새로운 보수의 큰 제목이다. 자기 자신을 그래 얘기했어요. 보수의 큰 제목이다. 새로운 보수. 그 전부 다 보수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지금 저렇게 건재하는 걸 보고 보수들이 왜 아주 버릇처럼 습관처럼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예, 국민의힘의 보수가 정말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죠. 응? 그러니까 정통 보수가 같은 사람 내 기준으로 보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통 보수의 뿌리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자체가 나중에 저 4.3 얘기할 때 좀 더 하겠지만은 네. 국민의힘 자체의 정체성이요. 보수 정당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지. 아니야. 저거는 네. 완전히 그야말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제2중대야. 이념적 정체성이요.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 네? 아주 국가적인 핵심 뭐 사실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네. 그것에 대한 해석 이런 거 보면은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이라면 네. 정체성이 확고한 보수 우파 정당이라면 김기현이가 출마할 때부터 네. 야 김기현은 울산시장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중대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네. 아니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지.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울산 KTX 네. 그 노선 문제 네. 이것도 이미 다 이야기가 나왔어야지. 네, 그렇죠. 네? 김기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출마할 나는 자격조차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 뭐 자기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뭐 뻐꾸기 안철수다. 그러니까 다 안철수 후보가 만든 당이 세 개가 있어요. 예. 국민의당도 있고 뭐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그걸 처음부터 깨먹었다는 거야. 망가뜨렸다는 거야. 안철수가. 그러면서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 들어와도 꼭 뻐꾸기 둥지처럼 예. 국민의힘도 이 양반 당대표 국민의힘을 망가뜨릴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가진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보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는데. 네. 어떻게 국민의힘을 책임을 지고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어느 방향으로. 전혀 그런 그 비전이나 이런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저기로 그냥 욕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탄핵은 너는 그때 그래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중통 보수의 그거다. 적자다. 뭐. 참. 그러면서 주요 이슈는 이제 윤심. 뭐? 그렇죠. 윤심. 윤심이지 지금. 그러니까. 윤심 쟁탈전이죠. 그러니까 윤심 쟁탈전 하다가 지금 그 상태에 있고 네.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죠. 요즘 또 박심 쟁탈전이 들어갔어요. 윤심 플러스 박심이야. 박근혜 동료 탄핵 문제. 박근혜. 그러니까. 그리고 박심이지. 박근혜 그냥 윤심 서로 막 쟁탈 하듯이 경쟁을 네. 하다가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중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로 그거냐 쟁탈하듯이 구애작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는 재미있는 것은 그 초반에 예. 그러니까 2월 그 2, 3일 등록할 때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초반에는. 어? 예. 그 권성동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면할 때에 그 자리에 간 이후부터 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처럼 김기현 지지 전문도 보내고. 예, 맞아. 그렇잖아요. 예. 안철수도 만나고 윤상현도 만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하루아침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안 보여. 더 이상 안 보여.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은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후보들이 왜 뭐 계산을 할 거 아니야. 네. 이명박 팔아봐야 뭐 전혀 득되는 게 없거든. 지지율에도 기여하는 것도 없고. 그 박근혜를 옮겨 이거는 뭔가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 처음에 팔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이게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으니까. 예? 이거 장사해보려고 이제, 김기현이 뭐 안철수, 윤상현이가 들러붙었다가. 해보니까 여론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빠진 게, 저,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네. 또 요즘 좀 그래, 조금 좀 자제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그 비판이요. 좀 위험수위야. 아. 그, 어제 집회했죠. 예. 그 상학지에서. 네. 그 다음에 촛불 집회가 한 10만 명 모였다면서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주도했잖아. 자유 투쟁한다고. 그런데 그게 맞불 집회 해가지고 막 자유보수, 뭐 보수단체들 막 그러는데 보수단체, 하면서 인사들 나가서 주로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네. 단골이 뭔 줄 아세요? 윤석열 잘한다야. 윤석열 잘한다 하면, 잘한다, 이렇게 외치고 그래요. 신혜식 후보 있잖아요. 네. 신혜식, 그, 신혜한수 유튜브 대표가. 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서면 심사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신혜식 본인의 윤석열 잘한다 외친 분이에요. 정광 목사가 그것도 집회에 있는 데서. 네. 무조건 윤석열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 네네네. 지금 이 양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내가 특이해서. 그 얘기는 뭐 그만하시죠.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윤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야. 아, 그래서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걸 좀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와,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럼 뭐 논평할 가치가 없으니까. 모수가 그 사람 이야기는 뭐 조금 얘기하고. 네. 그, 천하람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동님은? 그 양반은 원래 좌파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네. 그동안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쭉 보면은. 그렇지. 좌파 본색이 그걸 못 부려요. 근데 지금은 아까 뭐 얘기했다시 새로운 보수의 큰 제목이다.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을 하는데. 네. 그게 뭐, 모르겠어요. 또 국민들 다 판단하겠지만은 특히 국민의힘 권리당. 아니 제동이 보기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그 완전 사이비지. 하... 내가 보기에는. 그럼 김기현도 사이비. 김기현은 조금 낫고. 천하람에 비하면은. 아 김기현과 천하람에 비교해 볼 때는 김기현이가 낫다고 보시는구나. 조금 낫지. 왜냐, 김기현은 국회의원도 했고, 울산시장도 광신 하면서, 예. 어느 정도 그게, 국민들한테 좀 필터링이 된 상태라고. 아하. 근데 천하람 이 사람은 전혀 정치불명이야. 종편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기 뭐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국민들이 겪어본 게 없어요. 천하람이가 나와서 얘기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울분을 금치 못하게 했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이건 이준석 뺨치는.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 이준석 뺨치고 남을 정도로 천방지축이지 뭐 그게 어떻게 무슨 보수라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저 완전히 지금 네 후보 중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측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이 천하람이야. 그렇지. 그럼 이 양과 표현한 게 이 꼴 보려고 정권 교체했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 꼴 보려고 정권 교체하고 지금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네.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이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반윤의 최전선에서 있는 거죠. 그나마. 당대표 후보 4명 중에. 네네. 나머지 3명은 다
윤석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부각시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천하람만 반대야, 반대. 그렇지. 그런 그것 때문에 천하람이 지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통해서 좀 뭔가 당대표 선출까지 네.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인간들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 TV 토론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서 안철수하고 황교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쪽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난 그걸 보면서 그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친윤이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어? 윤석열 아버지, 어? 수령님 이러면서 몰려드는데 이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 부끄럽죠. 네. 아,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하는데 뭘 그렇게 났어요. 한두 번 그래도 좀 할 수도 있어. 우리 한국적인 그 정치 풍토에. 네. 근데 지속적으로 후보마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심했지, 심했지. 그게 지금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에도 기여한 것도 없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제대로 그거 정리가 되지도 않고, 네. 아무런 의미 없는 걸 한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응? 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바보 같은 바보들이야. 동네 바보들. 아,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왜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소신도 피력 못 하면서 정치를 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 참.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심재동 같은 경우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그렇죠? 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거들떠볼 정도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 딱 변수가 있어요. 내년 총선에 네.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한 그 글을 가지고 또 총선까지 좀 도와주시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아주 난 완료하고 싶은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그 지방자치 뭐 이런 선거에 그 할 때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제발 그거는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거든. 새로 당대표 된 사람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 제발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야, 참 우리 심재동 님이 대쪽 같으신 분이구나. 아, 끝까지 체면 지키게야지. 지금 대구 수성구가 유영하 변호사 지역구라면서요. 무소속. 그 이야기가 자꾸 오는 것 같은 뭐 것도 있는데 뭐 믿고 싶진 않아요. 예. 자. 국민의 전당대회는 요 정도까지 예, 하고, 예. 정말 중요한 문제죠. 참.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만행이다. 그래서 이제 만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난 그렇게 북한에서 배웠다. 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인 그 경찰 출신 유흥수 위원장하고 그 경찰의 아들인 정진석이가 태영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4.3 정진석 같은 경우는
4.3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네. 아, 민감한 사안이라고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예. 민감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해석이 있느냐, 이거야. 예. 그래, 국민 정서로 뭐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인심과 국민 정서에 위반된다. 그렇게 예.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비겁하나? 아, 당대표.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그 보수정당에 예. 완전히 그냥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 나온 얘기는 완전 김일성 주의자라니까. 하. 이건 보수정당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야. 이건 완전히 그 김일성 주의자들이야. 그 유영수, 정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바보라는 이야기야. 바보 서론이지. 그래, 국민의힘은 이번에 태영 의원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 이거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장, 선거관리대책위원장 예. 등등이 한 얘기는 이거 완전히 반대 이야기잖아요. 태용. 그렇죠. 그렇죠. 태용 의원이 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그랬잖아. 어? 그거 하지 마라, 자제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자기들 스탠스를 확실히 정한 거예요. 우리 국민의 힘은, 내가 국민의 힘, 나 당대표다, 이거야.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그 다음에 중국관리위원장. 네. 핵심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생각은 태용 당신하고 생각이 우리가 다르다. 그렇지. 민주당하고 같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아. 그럼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지. 민주당이 4.3에 대해서 그거야. 해석해 놓은 거. 그거야. 그 사람들이 입장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똑같다는 똑같다는 거야. 어? 그러면 보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지. 거야. 이거 4.3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용한데 대통령이 입장이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4.3이 지금 불과 한 달 반 정도 뭐 4.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거든. 4.3 기념식에. 네. 그때 대통령 취임 전이죠. 그렇죠.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그다음에 이제 4.3과 같진 않지만 그때 최근에 또 유순 반란 사건 나와서요. 그렇죠. 10월 달에. 국민의힘이 그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순 반란 사건 그 취임식 참석해가지고 4.3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주모식에. 예. 네. 무고한 희생자. 국가 폭력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4.3 사건 그 추념식을 할 텐데 아마 100% 다 참가하실 거로 봐요. 참석한다. 예. 네. 참석하든 안 하든 문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4.3은 정확하게 본질적인 성격은 5.10 단독 선거. 그렇죠. 단독 정부를 위한 첫 번째. 유엔 결의에서 수립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지름을 한 발언 박근영을 통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그렇죠. 제주도당 김달삼이지. 예. 네. 네. 그렇죠. 저 김달삼 쭉 나오잖아요. 네. 인민봉계에서 한 반미 구국, 그 다음에 반공 무장 폭동이다. 이게 본질이거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서 톡을 하면서 소위 그 야당에서 주로 주장하는 무고한 양민이 네. 희생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죽이게 전도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무슨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는 당연히 보상하고 네. 그거는 국가폭력 인정해야 돼.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공산 무장 폭동이란 말이야. 네. 인민 봉기란 말이야. 공산 무장 폭동이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걸 내가 이걸 책을 가져왔는데
호국 경찰 전사라고 책이 있어요. 네네. 호국 경찰 전사. 전사. 이게 1995년도에 네. 경찰에서 정확하게 정식 정사로 낸 거라고. 그리고 이게 저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그 이 경찰 자료를 주가지고 네네. 거기서 발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호국 경찰 전사야. 아하. 요즘 사상 때문에 많은 이 저 지금 분이 윤장호 교수라고 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윤장호 교수. 윤장호 경찰대학 간부부 18기 졸업해가지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 박사과정 놓으신 분이에요. 그 경찰대학 그 교수로 초대 경찰대학 설립을 해서 아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 이분이 거의 다 설계했더라고. 아하. 그만큼 경찰이 굉장히 재훈이에요. 예예예. 예, 예. 역사에 정통하고 이분이 이걸 이거 책을 다 했잖아요. 직접 생겼잖아요. 1995년에. 네. 1995년 12월 15일 발행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제가 조금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책에 어떻게 되냐면, 목차 1편이 예. 3편까지 있어요. 네. 1편이 3편. 1편은 6.25 전 경찰의 대공활동. 6.25 전. 네. 6.25 전쟁 전 경찰의 대공활동이 쭉 나와요. 네. 그다음에 2편에는 6.25 중 경찰의 일선 전투, 6.25 전쟁 중 경찰이 또 많이 나고요. 3편은 6.25 후 경찰의 공비토벌. 예. 6.25 후에도 공비토벌 작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6.25가 끝났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이른바 그 공비라는 건 이 빨치산이라는 말이야. 제주 4.3 폭동도. 그렇죠. 7년 걸리잖아요. 9년이지 9년. 6.25 전쟁 후에 토벌했다고. 네네. 그럼 그게 6.25 후 경찰의 공비토벌이에요. 그렇죠. 1954년에 끝난 거예요. 예. 자, 6.25 전 경찰의 이제 대공활동이 4.3이 해당되는데. 네. 강북 국내 증세 자익 세력의 공비화, 군경의 공비토벌, 요게 제주도 지구 토벌상, 지리산 지구 토벌상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제4장이 이제 인민유기대 소탕, 38도선의 남북 충돌 등등이 나오는데. 네. 요거 제주도 것만 내가 예.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자, 경찰이 정리해 놓은 그렇죠, 제주 4.3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제주도 폭동 사건. 해가지고 자익, 이게 21페이지 나오는데요. 네. 자익 세력의 무장 조직. 해가지고. 제주도는 1945년 8월까지는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했으나. 아. 광복 후 일본과 중국 대륙에서 많은 동포들이 귀환하게 됨으로써 불과 몇 달 사이에 3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30만 명. 대로 늘어난 거야. 당시에. 자, 그 30만 명이 급증하는데 그 15만이 불어났는데. 네. 이들 가운데는 일본군에 종군했던 군인 군속 직용 노무자들과 중국에서 팔로군의 일원으로. 아. 이게 모택동 군대거든. 아. 팔로군의 일원으로 전투를 경험한 자익계 과객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이야. 그래. 그래서 여기에 해방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공산주의 사상은 선량하고 순박하였던 섬 사람들에게 비판의 계절도 없이 침투되기 시작하였다. 아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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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침투대대.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팔로군. 출신들. 그 다음에 일본군 출신들. 이 들어왔다 이거지. 15만 명이 들어온 거야. 원래 15만 명 주민이다가. 원래 해방 전에 15만 명이었다가 예, 예. 15만 명이 들어왔다. 예,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달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김달삼이가 이제 제주 4.3을 주동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원래 김달삼이가 제주 출신인데 김달삼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예. 대구를 가요. 그 대구에서 대구 폭동. 그 술 만드는 거. 아. 그게, 그러니까 양조장. 그 양조장을 해서 돈을 벌어요. 예. 그래서 김달삼이를 일본 유학을 시킨다고. 예. 일본 유학을. 예. 응? 김달삼 얘기가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선인민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야. 아, 그럼요. 예, 김달삼이가, 그래가지고. 조선 대백과사전. 예, 조선 대백과사전.
그래가지고 김달삼이가 일본 중앙대학을 다니다가 만주 예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일본군 장교를 한 거야. 김달삼이가 이 김달삼이도 수재. 그렇겠죠 뭐.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서 제주도 대정읍 네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유배했던 그 대정읍에 와가지고 이제 제주 도민을 귀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침투기 시작했는데 남로당 네. 있잖아요. 네. 남로당은 제주도 당위원회 산하에 합동노조 농민위원회 민주애국청년동맹민주여성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와는 별도로 남로당 군사부 직계로 남로당 군사부가 있어요. 네. 그 직계로 제주인민해방군 정확한 명칭이에요. 제주인민해방군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사령관은 학두병 출신인 이득구 32세였으며 역시 학두병 출신인 김달삼이 군사부 총책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군사부 총책이야, 김달삼. 그러니까 1948년 3.1절 전의 얘기야, 이미. 3.1절 사건은 47년. 아, 그러니까, 네, 47년. 47년이 일어났어요. 전에. 전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들이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한라산에 매몰을 한 무기가 탄약 있잖아요. 네. 이걸 찾아내가지고 무장을 갖추는 한편, 팔로군 출신들이 아하.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술을 가르친 거예요. 유격전술. 팔로군 유격전술을. 아하. 그 모택동이가 그 유격을 했잖아요. 그 네. 그래 그 전술을 가르친다 이거야. 그 남로당 군사부 군사부에다가. 네. 그래서 이들 무장 병력은 500여 명이 500. 그런데 동조자 1000여 명을 합하여 총 병력은 1500여 명이다. 1500여 명. 그 원래 500명에다가 동조자 민간인들 아주 1500명이 이게 무장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제주도의 네. 공산 무장 게릴라가 예. 네. 1500명이었다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마들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부대를 편성해서 산발적으로 경찰 지시를 섞여 의기인사를 살해하는 등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섬 전체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을 성장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주민의 8알이 장애화됐어요. 10사람 중에 8명이 빨갱이가 돼버렸네. 빨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8알이 장애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 4.3 전에 그러니까. 이미 제주 도민의 8알이 좌경화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경찰 백서에 나오는구만. 그런 얘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주 4.3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이념도 몰랐던 백성, 이 인민들이 그냥 희생당한 게 아니라 이미 제주 도민의 8알이 좌경화된 상태에서 제주 4.3이 시작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자익분자들의 방해 책동으로 행정기능이 마비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정청 산하 경무부 미군정청 그때 그리고 미군정시 된 거야. 우리 정부 설립이 안 됐잖아. 네네. 경무부에서 1947년 2월 17일 그 1년 전이죠. 아. 서울철도경찰본부와 충남경찰청에서 500명의 경찰관을 선발하여 제주도 경찰청에 파견하였다. 아. 1년 전에. 야, 이건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데. 네. 이게 어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주 4.3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미 군정에서 심상치 않으니까. 네. 500여 명의, 군인을 파견했구나. 네. 미리. 예. 네. 그리고 4.3 사건, 1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3.1절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7년. 지금 좌파들은. 네. 막, 국가 폭력 막 매도하는 세력 있잖아요. 그렇죠. 3.1절 사건에서 이게 우리 경찰에 그 양민들이 희생돼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러거든.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3.1절 1947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공산주의들에 의해 찬탁 시위가 일어났고. 그렇지. 그것은 곧 폭동으로 변화했다. 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예외 없이 공산분자들을 3.1절 갱축을 빙자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주도하에
쭉 놓아가지고 경축대를 공산분자의 찬탁시 군중대로 돌변시켜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3.1절 사건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한마디로 3.1절 사건은 자익계에서 민중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한라산 공비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무장조직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3.1절 요구가 핑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라산 공비를 인민해방군으로 조직한 예,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4.3 폭동이 발생해. 1948년 3월 말 나노당 제주도 군사부 총책인 김달삼은 네? 모솔포의 국방경비대 제9연대 내의 자익세포 조직책인 문상길 중위. 그렇지. 중대장이래요. 바로 그 김달삼이가 네. 머물렀던 데가 그 대정읍. 대정읍에 모술포가 있거든. 아, 네네. 문상길 중위와 비밀리에 모의하여 무장폭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인민해방군이 일시에 제주도 내 전 지서를 습격 방어하여 경찰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예? 행정관서를 장악함으로써 제주도를 공산화한다는 것이었다. 제주도를 공산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공산화를 누구죠? 김일성 지시지. 그렇죠. 이들은 정확하게 1948년 4월 3일 공 2시를 기해 새벽이죠. 아하. 일제히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제주도 내 15개 지서 가운데 네. 14개 지서. 하하. 한 개 하나 빼고는 저 14개 지사 이들이 스키스를 받아 어허.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으며 경찰과 13명이 살상당하고 민가 사체가 불에 탔다. 민노야. 1948년 4월 3일 02시에 02시를 기해가지고 기화로 예, 어? 예. 새벽에 습격한 예. 거지. 그러니까 경찰서 14개를 습격한 거죠. 습격한 거죠. 예. 네. 쭉 노는데 월봉 총선거도 제주도만은 공리들이 아니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예, 예.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예, 예. 공비, 아, 분명히 좀 예. 설명을 하세요. 그걸 설명을 예예예. 예. 제주도만은 공비들의 계획적인 방해 책 등으로 방해 공작으로 시행되지 못하도 그 승부를 못한 거죠. 네네. 자 폭동 진압. 자 50 선거를 못한 거야. 못했죠. 제주도만은. 예. 어? 예. 그래 폭동 진압. 이게 어떻게 아무 좌인지 운지 모르는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 이거야. 저 폭동 진압이 나와요. 제주도에서 4.3 폭동 사건이 발생하여 혼란 상태가 지속되자 경무부는 미군정청 경무부는 그렇죠, 그렇죠.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에서 차출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미군정에서 미군정청 그 경무부에서 예. 김태일 경무관과 최치한 총경으로 하여금 네.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 명의 경찰병을 통합 지휘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그게 1700명하고 원래 또 500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네. 이렇게 해서 통합 지휘하게 했대요. 네. 그 경찰 수색대는 폭도의 주력을 의성생학에서 의성생학이라고 있답니다. 그에서 포착하여 객전을 전개 유리한 지행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폭도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여 여기서 사살 320명 소총 179정을 누적하는 증가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게 공산 무장 폭동이라 네.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네. 거기에는 일본군 출신과 팔려군 출신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무장으로 다 무장을 한 거야. 그렇죠. 인민해방군이야. 아, 인민해방군이 네. 결성이 된 거예요. 네. 원래 한라산 공비가 있다가 네. 그걸 인민해방군으로 완전 조직화를 해서 어허. 그다음에 전술도 팔로군 출신들이 유격 전술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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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한라산에 일본군이 남기고 간 총, 그렇지. 탄약 이런 걸 다 이걸 수거해가지고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죠. 무장됐죠. 그다음 전술까지 하고 훈련까지 했다니까. 그러나 정식 명칭도 인민해방군으로. 그렇지. 공비가 단순히 유격대가 아니고 인민해방군으로 해서 목표는 제주도를 공산화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 제주도 내에 김일성이가 인민해방군을 만든 거죠. 만든 거죠.
그렇죠. 어? 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어? 이거는. 1995년에. 경찰 전사, 호국 경찰 전사에 나와 있잖아요. 네. 경찰 교재야. 그 경찰 교재. 경찰 대학. 모든 경찰서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책이. 야, 정말 이런 자료가 또 있구나. 네. 그래서. 그래, 쭉, 이게 또, 쭉, 더 얘기 넣어요. 이게, 뭐, 부산에서도, 이게, 군이 동원돼요. 그게, 폭도들의 주력이 선별적 타격을 입게 되자, 일단, 정비기를 갖고, 인원과 무기 획득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아하. 한편,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아직 군은 정식으로 창설 안 됐거든. 그렇죠. 근데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구연대의 제9연대의 전통력이 일개 대대 불가했으므로 구연대 아니 뭐가 지금 뒤에 쫓아와요 지금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참 아니 그 시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9연대가 있었는데 네. 제주대 제9연대가 예예 국방경비대 조준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투 능력이 일개 대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월 10일 네 부산에 주둔 중인 제5연대 2대대를 네 부산의 5연대 2대대를 제주도로 공수했대요. 공수하여 제9연대에 배속을 시킨 거야. 네. 9연대가 1개 대대 수준밖에 안 되니까, 1개 대대를 부산에서 차출해가지고 배속을 시켜준 거야. 네. 그럼 2개 대대 규모가 된 거지. 9연대가.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 도착한 5연대 2대대장 있잖아요. 부산에서 네. 온. 그 대대장이 51균 소령이에요. 예. 있지, 이 인간이 또 남로당원이야. 하.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토벌 작전을 안 하고 그다음에 공비 출연신과 접수대도 묵살하고 출동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원군을 보냈는데. 보냈는데 그 51군 소령이 그게 그 대대장이 네. 이거는 또 빨갱이야. 하... 골치 아파요. 골치. 뭐 이래가 쭉 노는데 이제 여순 반란 네. 이것도 제주도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지. 연결된 거야. 그 여순도, 여순항에. 네. 제주도 하루 LST 태워, 그, 타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서. 네. 제주도를 보내게. 근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야. 네. 그게 여순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순 반란은 제주 4.3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예, 네, 예. 네. 네? 네. 그 이 여순 반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여기 경찰사에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순 반란은 발생 원인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무장 폭동 사건이 네. 이건 확실히 경찰 전사 4.3 무장 폭동 사건이에요. 네. 국경 부대의 17개월을 걸친 토벌 작전에도 불구하고 네.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화됐다 그러잖아요. 아까 이런 놈이 있구나. 육상에서 증언 간 대대장이 네. 그런 식으로 또 안 하잖아. 예, 예. 자. 장기화되기 때문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국군으로 발족된 육군 당국은 네.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정파하게 되었다. 자, 그게 1948년 4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948년 4월 3일 요 제주 폭동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총선거를 못한 거야. 그게 이제 정부 수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제주도만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만 이 총선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네. 계속 이제 폭동이 진행되고 있었지. 네. 폭동과 이에 맞서는. 장기전, 장기 게릴라전. 장기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날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고 건국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국이 되자 이제 여수 순천에 있던 14연대. 예. 14연대의 1개 대대를,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파하기로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로당 군부 적화 특별 공작이라고 있어요. 네. 남로당에 군부를 적화시키는 특별 공작 최고 책임자가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책,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로당 군부 즉하 특별공작 최고 책임자인
이재복의 지령으로. 아하. 그럼 이재복은 결국은 김일성 박근혜 라인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지령으로 제14연대 인사계. 야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중고자가 나와요. 야. 지창수 상사. 그렇지, 그렇지. 남도동 조직체계야. 아. 그 다음에, 그 주동이 되고, 김지혜 중위. 이만은 대전차포 중대장이야. 김중위와 홍순석 중위, 얘는 순천 주둔부대 중대장이야. 아. 그니까 반란을 모여야 했다, 이 세 명이. 아. 그게 뭐냐면은, 14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하고, 그 다음에 중위 두 명하고 반란을 모여야 한 거야. 아. 해가지고. 그 여순 반란 사건의 그렇지, 출발이. 그렇죠. 그래서 14연대 박성훈 연대장은 1948년 5월에 신편대 부대로서 여수업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이게 제동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야 입에서 뭐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야 했다 자. 네네. 근데 1948년 10월 19일에 네. 10월 19일 이제 굳이 날짜 나오잖아. 네. 출동대대인 14연대 제1대대 네. 10월 19일이야 이제 어. 이거를 제주도로 증파하려고 그랬거든. 그렇죠. 제 14대 제1대대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네. 신월리 병사에서 왜냐면 이게 14연대 본대가 신월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대에서 여수 신항으로 네. 행군하여 LST의 승성호자 대기 중이었다. 아. 그 해군 LST 있잖아 수송함. 예예. 그때도 LST가 있었구나. 예. 근데 이 기회를 포착하여. 어, LST가 있었어요, 그때. 예, 예. 예. 근데 그거 다, 배 타야 되는데, 그것도 육상에서 이제 뭐.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김지혜와 지창수 있죠? 예, 예. 아까 뭐 그 모의했던 사람. 모의했던. 3인방. 예, 그 지창수 상사하고 김지혜 중위. 예. 지창수는 대대의 조직은 40여 명에게 대대에. 아하. 반란을 지령하였다. 아. 그 14연대 제2대대, 이때 11개 대대 있잖아요. 예, 예. 반란을 지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먼저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여 무장을 하고, 모든 장교를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한편, 아. 당신 다 죽인 거야. 출동대대를 비롯한 전 병력을 비상나팔로 집합시켜 놓고 선동하였다. 자, 이게 선동한 내용이 나와요. 네. 야, 이게 상시하에 대해서. 지금의 총소리는 여수의 반동 경찰이 우리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싸우는 총소리다. 무슨 말이야? 여수의 경찰이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가 정당마이 차에서 싸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미 총소리 나니까. 이 선전선동은 기대인 거야. 그렇죠. 주들이 일으켰는데. 네. 네. 어. 접으신 거야. 주들이 폭동을 하는 건데. 경찰을 접으신 거야. 경찰이 공격해와서 우리가 하는 그렇지, 거다. 그렇지. 아. 알겠죠? 예. 네. 이제부터 경찰을 타도하러 간다. 자, 자, 논리가 맞잖아. 아하. 경찰을 타도하러 간다. 또한 우리는, 이건 스피커로 막방 울려 간 거야, 이게. 아. 또한 우리는 동족상전의 제주도 출동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원한다. 아. 지금 38선에서는 북조선 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서울로 진격 중에 있다. 야, 1948년. 1948년 10월 19일. 그러니까. 진격 중에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 아. 그러니까 창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군대가 김일성 군대로 바꿔 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제주 4.3 폭동인 거야. 그게 4.3 폭동을 지나가러 가기 위해서 여순 주둔 14연대 1개 대대가 그 맨 놈 세 놈이 모의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반란을 하는데 방송하는 내용이 조금 전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이야. 아. 우리는 이제부터 북한 인민해방군으로 우리는 국군이 아니고 인민해방군이라는 거야. 그게 좀 제주 4.3 유선 반란 이게 본질이야. 진실이야 진실. 진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민심이 어떻고 국민 정서가 어떻고 이따리 개변을 늘어놔가지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이거를
호도를 하고 있으니 이걸 묵할 수 있겠냐. 그리고 경찰하고 군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정사가 이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예?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건 아니다. 얘기를 이게 전부 날조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걸 깡그리 이제 이게 1995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98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을 잡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김대중이가 어떤 더블 플레이를 했냐면 제주 4.3은 공산주의 폭동이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걸 자꾸 이게 지금 우파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의 더블 플레이인 거야. 네?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가지고 우파의 반발, 우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한 그게 립서비스라는 거야. 근데 우파는 맨날 뭐라 하냐면 김대중이도 그게 공산폭동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대중이가 말한 그 제주 4.3이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전제는 그 다음, 어? 그 다음 소위 말하는 미군정과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의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제주 도민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학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말장난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 다 소개하기는 저 예. 시간 관계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아까 19일 저녁이었잖아요. 예. 20일 아침, 다음날 아침에, 이게 자익단체 학생 등 600명 합세해가지고,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해방군 만세를 외치며 합세해가지고, 20일 아침 시내 각 기관에 점령 접수하고, 체포된 경찰관, 기관장, 우익단체원, 유지, 등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들을 여수경찰서 뒷마당에서 집단 총살하였다. 이거 쭉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에 희생당한 군경의 군경이 있고 그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개죽음 당한 거야. 개죽음 당하지. 어?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윤석열. 이 사람들 얘기를 또 안 해. 어. 개죽음 당하는데 여수경찰서 뒷마당에서 집단 총살 당한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국가폭력이 아니고 인민해방군을 자칭하는 무장 남로당 무장폭도들에서 그래 됐잖아. 희생됐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남로당 무장폭도들 왜 그냥 두느냐고. 어? 책임 물어도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톱을 하는데 막 쭉 노는데 여수 순천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완스타 송호성 중장이라는 사람이 임명돼가지고 그저 그 톱을 그 사령관에 임명돼요. 해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 9일 만에 완전 진압해. 여수 반란 사건도 9일 그렇죠. 만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톱을 잡기를 해가지고 네. 363명을 사살해요. 363명. 지금까지 딱 놓아있어요. 그다음 우리는 장교 9명을 포함해서 61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여수경찰서 뒷마당에서 야. 집단 총살된 인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61명 안에.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토벌이 안 된 네. 그 인민해방군. 네. 어? 네. 여수 순천에서 인민해방군을 차린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리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뒤에. 어. 그게 바로 그 지리산 토벌이라고 이게. 그게 제주도 지역 토벌 상황. 어. 하면서 육군 11 연대장이 피살을 했어요. 어. 토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지역 토벌. 네. 이것도 호남 방면 전투사령부 작전이 있고 막. 1차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작전 쭉 해가지고 요도까지 다 나와. 아니, 우물우물 좀 하지 마시고. 좀. 아니, 시간이 쫓기니까. 아니, 시간을 왜 쫓겨? 시간은 뭐 몇 시간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네. 작전 요도까지 상세하게 나와, 이게.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쌍거리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민심이 어떠니 지역 민심이 어떠니 국민 정서가 어떠니 이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무시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제주 4.3의 진실 규명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 위원회의 멤버가 이건 100% 좌익이었어.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냐? 박원순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뢰산 지구 그 톱을 작전할 때 네. 유격 명단 편성까지 딱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보면은 조선 노동당. 아. 어? 그게 저 김일성이잖아. 예. 그게 중앙위원회 이게 위원장이 김일성이잖아요. 네. 부위원장이 박헌영이야. 예? 그 밑에 이제 중앙당 제14호실이 나오고요. 여기에 제1병단 오대산 지구. 지구별로. 제2병단 칠이산 지구. 제3병단 태백산 지구. 이게 1949년 딱 조직이에요. 공비를 조직화해서 그저 공비 그 정화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를 톱을 작전을 무지무지 오래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 얘기했던 노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김달삼이가 이제 제주 폭동을 이렇게 이제 선고하고서 김달삼이가 도망을 가요. 그 북한에 가잖아. 북한에 가가지고 네. 최고 인민회의 제 1기 인민회의 위원이 된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래, 거기, 그래가지고, 김달삼이가 다시 난파가 돼요, 간첩으로. 무장 난파를 하죠. 그래가지고, 강원도 정선에서 김달삼이를 살해를 한다, 살해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김달삼이를 거기서, 우리 그 당시에, 이 군경이 김달삼이를 참수를 합니다. 참수. 아, 목을 쳐버렸네. 목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정선에 가면 정선에 네 강원도 정선에 가면 김달삼 모가지 자른 계곡 아니 계곡이 아니라 고개, 예, 네, 고개. 김달삼 모가지 자른 고개라고 하는 굉장히 긴 지명이 있었어요. 그래. 이 지명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참수된 김달삼 목을 네. 북한에 가져가가지고 누가 가져갔나? 하여튼 외국 열사령에 매장돼 있다면서요. 그 가묘지 가묘. 아, 실제 그게 아니고. 아니고. 김달삼 모가지 이게 참수를 한 거죠. 죽여가지고 그때 이미 제주 폭동은 김달삼이가 저지른 거다. 해가지고 김달삼이가 도망을 간 거야. 김달삼이는 이게 소위 말하는 지식인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대학을 다니다가 2년까지 다니다가 만주 예비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일본군을 하다가 그 만주 사관학교 나왔다고? 그렇죠. 만주 예비 사관학교. 아, 예비 사관학교. 그래 가지고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임관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해방을. 아, 육군 일본군 육군 소위라고? 그럼요. 김달삼이가. 아, 김달삼이 하는데 그 계급 이런 게 안 나와 가지고 나는. 김달삼이가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 가지고 아마 중위 아니면 대위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아. 그래서 조국이 해방되니까 공산화를 위해서 원래 제주도 대정읍에서 태어났지만 대정면에서 아버지가 대구에 가가지고 왜 술 도가 그 도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간 거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조국이 해방되니까 조국 공산화를 위해서 김달삼이가 남로당 지령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그 제주도 대정읍에 온 거야. 네? 여기서 조직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슈가 되면은 네. 명시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에서 네. 차제 이거 역사적 사실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어?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완전히 이 보고서가 나왔거든. 그러면 뭐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판에 제주 4.3이 나와야지. 당연하지. 어? 아, 나 이거 경찰 전사 이거 보면서요. 네.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건국을 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아, 6위권에 그냥 강국이 돼 있는데. 그러한 그냥 피위 그냥 그 극복을 다 하고 어? 이렇게 나라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그 안연한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외우고 그 후손들이 하면 되나? 그리고 보수 정당을 다치하는 그 지도부에서 그렇게 외우고 하면 되나? 그거 제 안 맞겠어요? 그리고 경찰군 뭐 하나 이게 아직 그 선배들이 그 경찰 선배들 군 선배들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그렇죠 무장 공비에 의해서 인민 해방군에 의해서 그 한 사람 수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그런 것을 하고 뭐 국가에서 명령하면 그거 안 할 건가? 그러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건국이 되고 6.25 전까지에 그때는 그때 대한민국 경찰이 이 치안을 다 담당했어요. 경찰이 추가했어요 경찰. 아니 경찰은 굉장히 존경스럽다니까. 경찰이 그때 대한민국의 군대는 창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위 말하는 그 일제 경찰에 비해서 좀 약. 그렇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 거야. 경찰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경찰을 이른바 대한민국의 경찰로 이 연장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제가 그 태평 전쟁을 했잖아. 예, 예. 그게 전시 체제란 말이야. 네. 그래서 당연히 경찰이 요즘 저 평화시 경찰이 아니고 네. 거의 군에 준한 경찰이라니까. 군에 순한 경찰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는 거야.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조선을. 그 요즘 경찰이 아니라니까. 요즘 경찰이 완전히 달라. 교통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사를 보면은 네. 호국 경찰 전사를 보면은 진짜 완전 군대야. 군대지 군대. 와, 내가 놀랐어요. 네. 나 경찰한테 이번에 좀 존경이야. 아. 경찰 옛날에 굉장했던 이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옛날 경찰 선배들이 그 당시 또 군도 제대로 창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군이 먼저 창설이 됐잖아. 해군은 1948년에 창설된 게 아니고. 네. 1945년 11월 11일에 해군이 제일 먼저 창설됐어요. 네. 해군이. 그래가지고 군정 하에 해군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해군이 된 거죠. 그런데 하여튼 네. 그 진짜 어려운 시대에 건국에 이바지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남로당, 그 다음에 반동분자, 이거 인민해방군, 예. 김일성 사주받은 이 세력을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네.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희생된 분들, 네. 희생된 경찰관, 군인, 에 대해서 왜 지금 국방부나 경찰은 가만히 있냐, 이거야. 그렇지. 나는 막 피가 끓는다니까, 이거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면 말이죠. 예, 예, 예. 제가 제주도에 장기 체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 따져보니까 1년은 아니지만. 아, 피정하시면서. 네. 아. 한 270일, 80일 제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주도에. 아, 정서를 잘 아시겠네. 제주도 4.3에 그 장소를 다 가본 거야. 다 가본 거예요. 그 뭐 에어럽 이런데 다 가봤지. 내가 제주도지사 나와도 돼.
내가 아마 원희룡이보다도 제주도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당시 대한민국의 군경의 그 희생자 위령탑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정말 대한민국 군경이 지킨 영토예요. 이것을 전부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바로 쳐야 돼. 그 뒤집어 씌웠는데 지금 뭐냐면 제주 4.3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네. 대구 북동 있잖아요. 네, 대구 북동이 무너지고 제주 여수는 이미 무너졌고. 그러면 제주 4.3이 무너지면 여순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제주 4.3이 무너지면 여순이 무너져가지고 여순 북동이 무너져가지고 지리산 빨치산 투쟁이 또 영웅화가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지리산 가면 오대산 네? 태백산 그건 이미 조정래가 완전히 영웅화를 시켜버렸어. 네? 조정래의 지리산 뭐 백만부 팔았다는 지리산 그 다음에 뭐 아리랑 태백산맥 뭐 태백산맥 네. 이건 완전히 일방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야.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진석 뭐 근데 국민의 최용진이라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그렇죠. 아, 이 사람 뭐죠? 4.3 조직과 제주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친 저 모든 당원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나쁜 인간들이야. 근데 민주당은 말할 것도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다가 퇴임을 제소했어요. 이야, 근데 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뭐가 윤리위원회야? 그다음에 오영훈 제주지사 이사 민주당 출신이지. 그래 민주당 완전 민주당 출신이지. 국민의힘에 태영호 의원을 제명을 촉구했어요. 그다음 제주일보 지역신문. 하. 김일성 지능이 없었대.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통병이 아니야. 이거 차제에 이거 이슈화해서 확실히 두드려 잡아야 돼. 근데 그런 제주도의 제주 4.3의 좌경화 작업. 네. 네? 그 좌경화 작업을 그대로 지켜본 인간이 누구냐? 그게 원희룡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또 대통령 대화도 출마를 하고. 네. 지금 또 저. 그 원희룡이가 내가 제주도에 살면서, 예? 제주도에 막 한 달, 두 달, 뭐. 내가 한 270, 80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제주도에 있으면 살면서 그 도지사라고 하는 그 원희룡이가 그 행사 제주 4.3을 미화하는 그 참사를 정치화하는 그 모든 행사에 원희룡이가 다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이거 진짜 이거 차제에 저 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참 난감해요. 그 제주 4.3을 완전히 이제 그렇게 만든 미화한 이제 소설가 또 화가 이게 제주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좌경화 버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항했던 뭐 신구범 도지사라던가 그 3.1절 날 그 뭡니까 그 말에 깔렸다는 그거 없어 이게 3.1절 예. 네. 그 어린아이가 신구범 지사의 초등학교 동기라는 거 아니야. 멀쩡하다는 거 아니야. 말에 깔린 그런 얘기 없어요. 네. 이거는 맞지. 참 찾아봤는데 근데 태영호 의원이 완전 거의 집단 린치를 받고 있거든. 그 말 했다고. 네. 아무리 쟤도 자기가 사실 얘기했는데, 그 북한에서 실제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주도에 그 얘기만 하나 더 하죠. 제주도 출신이고 서울대 미대를 나온, 네. 미대를 나와서 이제 서울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네. 이걸 포기하,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 제주 4.3을 그냥 100% 이상
왜곡해서 네. 일방적으로 미군정과 이승만 군경이 그냥 그 소위 말한 대량 학살극을 벌인 걸로 그 국가폭력 그렇지 국가폭력 네. 그렇게 만든 그걸 묘사한 화가가 있어요. 그게 강요배라고. 아 그래요? 네. 이른바 민중화가야. 이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강요배의 그 화실 옆에 내가 거기서 한 달 두 달 있었어요. 강요배라고. 민중화가. 민중화가. 이 강요배가 제주 4.3을 그 인민 대학살, 거대한 뭐 아우슈비츠를 능가하는 인민 대학살로 묘사한 그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제주 도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은 이제 그걸 내가 가서 봤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은 이제 제주 평화공원인가? 예예.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융화해놨대. 네. 완전 그 복도들을. 이 제주 평화공원이란 건 그건 뭐 그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방적으로 제주 도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그냥 대학살을 한, 어? 소위 말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메사커. 이 메사커를 한 걸로 묘사를 했는데 메사커로 보일 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그래. 어? 그래서 무고한 양민이 일부 억울하게 희생된 거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야, 이 사건 본질을 메사커라고 금방 나오네. 네. 어 그리핀님이 MASSACRE 야 그 일방적인 메사커라고 하는 게 지금 제주도인 거야. 네.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나 이걸.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그걸 바로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당사자가 나서야 돼. 경찰. 그렇죠. 군 나오라 이거야. 그 당시 그 저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 어 톱을 하면서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요런 제공한 사람이 폭도들이 한 건데. 근데 뭐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제주 4.3이나 그 여순 폭동 그 희생자들이 또는 희생자들이나 이른바 대한민국에 있는 골수 좌익들 네.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미화하는 데 앞장선다면 뭐 그걸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때 그 군경의 자식들이 여기에 영합을 하는 거야. 아, 그때 자식들이?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아버지가. 하하, 바로 그게 정진석이지. 아, 어? 정진석 지금 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 예, 예. 아버지가 정우요? 아버지가 정성모. 정성모. 완전히 순경에서부터 내무장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오래 했잖아요, 그거. 오래 했지. 응? 민정당. 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 군의 그저저 경찰 그 순회였잖아. 완전히 순회였고 민정당 전두환 정권 때 정책위 의장까지 했던 사람의 아들이 어 네. 정진석이가 참 정말 그 자식 교육 잘못 시켰구만. 그리고 여순 명예 회복을 위한 그 법안 제출을 누가 했느냐면. 소병철 의원이에요, 민주당에. 이 소병철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소병철의 아버지가 뭘 했느냐. 당시 여순 반란 사건 때 경찰을 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도 피해를 입은 거 아니야? 피해를 입었지! 자기 아버지 죽진 않았고. 거기서 아마 잡고 하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근데. 근데 소병철이가, 그, 호남에, 추적해보시라고. 호남 주민들의 포퓰리즘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미쳤구만. 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 경찰의 자식들이 지금 좌파에 다 붙어먹고 있는 거야. 야. 대표적인 게 정진석이지. 어? 내가 너무 잘 알지, 정진석이가. 정진석의 어머니가. 비극이다, 비극. 예? 정진석의 어머니가 논산의 파평윤 씨. 우리 윤중 그 파평윤 씨의 같은 윤 씨예요. 예. 그러니까 정진석의 어머니가 내 밑으로, 학렬로 말하면 내 밑에 밑에, 내 손녀벌이야, 손녀벌. 어, 잘 아시네. 예, 그럼요. 정진석의 어머니가 내 파평윤 씨의 손녀벌이라고. 그래서 정성모 씨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정성모 씨는 골수 경찰이지. 근데 이번에 이거는 정진석, 뭐 유흥숙, 뭐 등등등등 이거는 아주 나는 저 태영 의원 있잖아요. 네. 나 참 고마운 게 예? 탈북자잖아. 아니, 유흥숙 씨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경찰의 상징이지. 아니 그렇게 경찰의 혜택을 입고, 네. 어? 또 경찰 때문에 자기까지 결국 그 자기 마다리진 건데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근데 그 경찰을 그래 변망대도 되나? 아. 어? 오히려 탈북한 그 탈북자 태영 의원이 네. 이거를 다 대변해 주고 있잖아. 그런데 태영 의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 의원이 5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삼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책 내잖아. 네네네. 저기 있지. 네. 책에 서명을 해 줘서 내한테. 아. 뭐라고 했냐면은 심동보 제동님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 그런데 내가 이거 책을 그런데 이번에 이 글을 통해서 이 양을 다시 봤다니까? 절대 태용으로 물러나면 안 돼. 이걸 정말. 난 그 양반 지난번에 뭐 북한 방송 개방하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줄었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요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다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자, 명예 훼손. 네. 무고. 뭐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거든. 태용훈이 무고나 명예훼손에 한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 태용훈을 오히려, 죄도 없는 태용훈이 사실 입각에서 한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거야. 이건 나 법적으로도 좀 이거 해도 될 것 같아. 야, 다 아시는구나. 소병철이 이번 활약 엄청났죠. 이야. 아. 대도 쪽 법률 자문.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이 법률 자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넘어갔으니까 지금 무인기 침공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군대 간부들 장성들 그 지휘 계통에서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았어요? 없어요. 신명을 경고 처분했다는데 네. 뭐 내가 시험 보니까 뭐 비슷한데 합참의장이 제일 책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참은 구두 경고하고 나머지 뭐 지상 작전 사령관 뭐 쭉 스타급, 네. 투스타급까지 이제 그 장성들을 많이 했는데 전부 서명 경고야. 서명 경고. 아니 이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영 군령을 세우겠다는 거야? 문제는, 제일 합참의장이 제일 그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보다 더 핵심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야. 그렇잖아요. 군 지휘권을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제일 최상위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소리 빵빵 친 게 있어요. 네.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공개적으로. 말도 못해. 내가 응징보복한다. 9.19 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한다.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한다. 나아가서 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엄청 강성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렇지.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윤석열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고 이행한 게 없단 말이야. 지금 북한이 지금 그저께 네. ICBM 쏘았잖아요. 예예. 그 본토까지 가는 거 엄청 화성 15형인가 뭐. 그다음 이틀 후에 또 600mm에서 방사포를 두 발 쏘았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다. 하나는 미국 간다. 하나는 국내용이잖아. 직접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데 기껏한 게 한미연합훈련하고 뭐 학장제 수당 운영연습 이런 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어?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어? 그래서 바로 이거 시행해버려라 이거야. 대북확성기 무인기 때 이거 하면은 재개하겠다 했잖아요. 네. 북한이 그보다 더 지금 도발을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왜 멈추잖아요. 그 휴전선에 육군은 그 확성기 저 점검하는 것까지 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장비 점검. 여름하고 쇼마하고 있는 거야 쇼마. 이거 완전 전시형 행진군대야. 쇼만 하고 있지 예언하는 게 없다는가. 지금 저 훈련점 이야기 나누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냐면 육군 과학과 훈련단이잖아요. 과학과 훈련장. 예. 요 홍천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군 편성하고 막 모의 전투를 하거든. 예, 예. 실전처럼. 주한미군이 처음에 그거 가서 훈련을 했어. 아하. 근데 그 훈련은 대한군이잖아요. 그거는 그 상주하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긴 적이 없대. 육군 1선 부대에서 가서 그거 가서 훈련을 하면 대한군한테 다 깨지는 거야. 그런데 주한미군에 딱 붙었는데 대한군이 작살을 부렸대요. 하하.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놓는 게 주한미군 부사관단에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군에 대한 평가한 게 있어, 평가.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다는 거야. 잘못한 게 있으면 숨기기에만 급급한다는 거야, 한국군이. 예? 아하. 감춘다 이거야. 거짓말 한다 이거야. 네네네. 거의 보고 한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전투하면 막 총을 맞고 뭐 상처가 나면 피가 날 거 아니야. 네네. 지혜라고 응급처치는 기본이야. 네. 지혜라고 응급처치를 할 줄 모른다는 거야, 한국군은. 주한미군은 그냥 바로 지혜라고 응급처치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지혜도 할 줄 모르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게 군대냐 이거야. 하하. 그다음에 사주 경계를 잘 아는데요. 예예. 예. 휴식하면 그냥 아무도 경계도 안 세고 미군은 반드시 딱 휴식하더라도 경계를 펼쳐간대요. 네. 한국 잘 안 한다 이게. 그다음에 통신 보안이 완전 빵이야, 제로야. 전혀 통신 보안 이거 저 휴대폰이고 뭐 하는데 이게 보안 개념이 없다는 거야. 더 심각한 건 등하관제. 밤에 야간 전투를 하면은 예. 불을 지만대로 켠다는 거야. 하,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그건 완전히 우리 그냥 자기 목숨 내라고 하는 거야. 미군은 절대 그거 못 산대요. 네. 불을 안 켜. 한국으로 뭐 지만대로 불을 켠다는 거야. 그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된다는 거야. 이 한국군이. 심지어 독도법도 제대로 모른대. 같이 훈련을 해보니까 이게 주한 미군 부사관단에서 한국군 평가한 거예요. 크하. 나 이거 보고 나, 이야 참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 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동님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이죠. 그래 이대로 가면 안 돼. 네 그렇게 그 무인기 드론이 왔을 때 호들갑을 떨는 게 결국은 뭐냐? 없어. 결국은 말폭탄이고 그 말폭탄을 왜 터뜨렸느냐? 소위 말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우파를 겨냥해가지고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겠다는 거. 그게 다 그대로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네. 쇼만 능하다 이거야.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를 실제 전투가 일어나면요. 백전백패야. 그런데 북한이 지금 뭐야 미사일 쏘고 말이죠. 이거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야. 네. 땡! 기상치나 도발한다니까? 네.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바로 오늘 일전에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고 훈련을, 실전적 훈련을 안 해놓으면요, 당한다니까. 네. 내가 그걸 강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실제 전투를 해봤으니까. 네. 심재동님은 방송이 끝나려고 하니까 아주 힘이 나시는 것 같네. 그 중요한 얘기는 또 놓치면 안 되잖아. 네.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참 이런 시대에 이 윤창중 관람사장 TV라는 방송을 참 그야말로 참 놀라운 SNS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게 해준 참 역사의 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거죠. 예. 네, 정말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55분에 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염을 토하신 우리 심동보 조정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흥분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까지 드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약도 큰 것 같은데. 네네, 약 기운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